지난번 위에 올려놓은 영상과 같이 지오메트리 형상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하는 영상을 몇 가지 만들어서 쭉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여기에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거겠죠. 예전에 그래서 리멤버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리멤버노드로 래빗의 요소를 가져온 것들이 이렇게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짧게 짧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이 요소들이 형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전 기억으로 봤을 때 포인트 이 래빗이 아닌 다이나모 안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형상은 잘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로 4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컨트롤 B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 4개 만든 다음에 사이트 대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전제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list join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네,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리스트 조인 시켜준 다음에 이걸 포인트에서 보시면 한 번에 이 포인트들을 읽어서 커브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에 없네요. 포인트에 없으면은 지오메트리에서 커브에서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노드가 있죠. 자, 뽑겠습니다. 커브. 아, 폴리죠. 폴리 커브를 보면은 이렇게 폴리 커브를 만드죠. 포인트들을 폴리 커브로 만드는 거 많이 썼었죠. 써서 true. 트루 값을 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닫힌 형상이 나오죠. 이 닫힌 형상 안에서 메스가 형성되는 부분을 한번 보려면 일단은 패치를 통해서 서페이스로 만들어 주고요. 서페이스에서 요즘 썼던 UV를 보겠습니다. 서페이스를 통해서 UV 네, 서페이스를 통해서 UV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네 개를 연결시키면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죠. UV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44를 만들어 주고 UV 포인트 포인트가 안 되네요. 자, UV 포인트를 만드는 건 서페이스 다시 서페이스에서 UV 포인트 그럼 아까 전에 UV 값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U랑 V 자 U랑 V이고 서페이스에서 포인트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일정 비율에서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페이스. 자,
서페이스에서 파라메터, UV 파라메터에서 나온다. 이렇게 UV 파라메터를 이걸 쓰면 되겠네요. 파라메터의 포인트랑 서 UV 포인트인데 UV 값을 연결시켜주고 서페이스를 연결시켜주면 일단 하나만 나오죠. 자, 왜냐면은 사 값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0.1, 0.0.2. 그래서 UV 포인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을 해줘야 됩니다. 레이싱 외적으로 크로스 섹션 하면 바운딩 박스에 의해서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들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포인트들이랑 이 패치 서페이스랑 겹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대지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대지 안에 있는 포인트들만 잡힙니다. 그래서 포인트들만 잡혔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다가 서클, 센터 포인트랑 각도, 센터 포인트랑 각도를 한10 정도, 1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든 포인트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플래튼을 통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주고, 이 리스트 중에서 제가 예전에 랜덤할 때 자주 썼었던 if 노드를 통해서 셔플을 합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리스트가 섞이게 만드는 거죠. 자, 셔플을 통해서 일단 리스트들을 봐주고 true, false 값을 한번 확인하면 포인트가 다 나오는데 이 1번 포인트가 바뀌는지 볼게요. 11번, 23번, 11번, 23번. 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셔플 말고 이 포인트가 들어갈 때 셔플로 seed가 바뀐다라고 바뀌면은 0번, 11, 35, 11. 예, 이런 식으로 위에가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23, 23, 47. 네. 이렇게 됐을 때는 A, 0번 리스트만 뽑아냈을 때 하나의 포인트만 나오게 되죠. 자, 이거 미리 보기 꺼주고요. 자, 센터 포인트에 이 0번에 맞춰서 서클이 만들어지게. 그 다음에는 다시 셔플을 돌리게 되면 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무작위죠?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무작위로 원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면적을 추출하려면 여기도 당연히 패치 아이어리어 인터섹션을 같이 해야 되겠죠. 패치랑 인터섹션 두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놓고 서클의 패치 서페이스는 당연히 서클이겠죠. 서클의 서페이스랑 인터섹션은 저 바닥 패치 부분, 바닥 서페이스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 전체가 아닌 원에서 일정 부분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일정 부분만 나오면 에어리어가 볼륨이 아니죠. 솔리드 전체가 아니라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통해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변수는 10.
이 10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서클의 크기겠죠? 이걸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뭐 10에서부터 30까지 이간격으로 커지게 만들어 놓고요. 얘의 이름은 서클이라고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놓으면은 얘는 인풋 값으로 들어가고 얘는 커지죠. 커짐에 따라서 네, 형태가 면적이 달라지겠죠. 인풋 값 하나. 그 다음에 이 셔플라는 포인트 값인데 이게 true false로 바뀔 때랑 이따가 seed를 써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얘도 입력으로 놓고요. 근데 output 값을 넣어야 됩니다. output 값은 output이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가 뭘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숫자가 에어리어가 숫자가 output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출력으로 했을 때 얘를 저장하고 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지오메트리 테스트 폴더에서 얘를 저장을 하고요. 얘가 아웃풋이죠? 아웃풋으로 놓고 얘를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보면은 서페이스 에어리어는 노드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럼 이게 아웃풋 값으로 안 나오겠죠? 일단 어떤 값이 아웃풋 값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이 수식값,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urface Area, Patch. 원의 패치고, 여기에서 불어 들어온 이 Other 값은, 저기 Surface, 바닥의 패치죠. 바닥 면적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 Surface의 Area. Surface Area를 놓고, 이걸, 원을 빼준 값은, 네, 이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출력으로 갔을 때 generative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 에어리어 자체는 안 되고요. 얘를 출력 빼고 에어리어도 출력 빼고요. 다시 봅니다. 내보내기. 네, 마이너스 요소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력 노드는 반입구 노드의 다음 스트림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출력 노드는 배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watch를 한번 해볼까요? watch에서 노드를 area라고 놔두고 얘를 출력. 얘 출력을 한번 꺼주고 generative 디자인 내보내기 하면은 area 얘인가요? 얘도 내보내기를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output 값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포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Generative Design Output. 네, 아웃풋 값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봐야죠. 여기 에어리어가 안 나오는 게 똑같이 해놨네요. Watch를 해서 but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List First Item Node Right After Your Match List와 이게 있을 때 List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List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List가 있는데요. 자, 그럼 first 아이템. 자, first 아이템을 하고
에어리어를 놓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에어리어가 제너리티브 디자인으로 내보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없는 내용이 아웃풋값으로 내보내진다. 확인이 됐죠? 그럼 이걸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고 제너리티브 디자인 연구 작성을 통해서 자, 지금은 제너리티브 디자인 지오메트리 테스트고요. 얘를 클릭하고 최적화해서 뭐 지금은 모집 집단을 최대 최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랜덤마이즈로 무작위로 한 다음에 40개를 생성합니다. 네, 형태들 나오고 있고요. 원의 크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너리티브 디자인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아웃풋 값에 의해서 어떤 면적에 있는 요소만 클릭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요소들을 클릭했을 때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에어리어가 적어야 되니까 원이 큰 애들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이걸 한번더 응용하겠습니다. 원이 큰 것들을 찾는 거죠. 서클이 큰 것이니까 아무래도 얘가 50에서 100까지 하고 10 간격으로 놓으면은 이 크기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이 크기는 커질 거고 이걸 다시 저장한 다음에 이 아웃풋 값을 한번 봅니다. 이번엔 서클이 아니라 서클에서 설정이 아니죠. thickness를 통해서 예, 크기를 봅니다. 100 정도로 주면은 아, 불 값이 없다. true. false 하면은 오잉? 아, 이상한 거 연결시키고 있었네요. 패치. 이 패치를 연결시켜야죠. 그런데 저 패치가 아니죠. intersect에서 나온 이 surface의 패치를 연결시켜주고 너무 크네요. 5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색상까지 넣어볼까요? geometry에서 geometry의 컬러를 넣는 부분이 있죠. geometry의 컬러를 넣는데, 컬러는 ARGB랑 RGB, 알파. 이렇게 되죠. RGB 알파가 됩니다. 알파 값, 그 다음에 블루 값, 그린 값, 블루 값, 레드 값 됐고 이 컬러는 이게 아니죠. 이거 숫자가 받는 거죠. 숫자가 200, 그 다음에 255. 그 다음에 100, 0, 200, RGB 놓고 지우고 컬러 넣추고 솔리드 미리 보기 끄면은 색상이 나오죠. 자, 그런데 색상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면적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건 다음 영상으로 해보고 이 아웃풋이 저장해서 색상이 잘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 그 다음에 생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연구 작성. 그 다음에 테스트를 열고 무작위에서 한 100개 정도 생성합니다. 근데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에어리어는 밖에 있는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가 그나마 여기에 있는 구간만 찾아주라고 하면은 이 구간들만 찾아주고 얘에 대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보실 수 있으면서 이 에어리어 값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 값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랑 이걸 응용해서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를 연동시켰을 때 지오메트리가 안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진득하게 회차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시죠. 감사합니다.